저는 사실 문제 중간에 네, 안녕하세요. 네, 저 강원국입니다. 퀀텀벨이 시작될텐데요. 자그마치 30명 이상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10분에 한 분 정도는 뭔가 이제 받아가실 것 같거든요. 네, 게임 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제가 15개 문제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맞추면 이제 넘어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제가 퀴즈를 공개하면 한 10초 정도 시간을 드릴 거예요. 19, 8, 7, 6 한 다음에 제가 땡 하면은 스케치북이나 또는 노트에 답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확 올리셔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진행하시는 분들이 틀리신 분들을 찾아내가지고 자동으로 카메라를 끌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시면은 됩니다. 댓글에 뭐 누구누구가 탈락했습니다. 쏘리 하고 이제 쓰실 거예요. 그리고 음소거도 하실 거고요. 당연히 목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래 인생은 이렇게 잔인한 거죠. 승자는 이제 3명까지는 경품이 나갈 거고요. 15번 문제 끝나기 전에 3명 미만으로 남으면은 1등은 가루기는 할 겁니다. 근데 1, 2, 3등 다 상품이 나갈 거고요. 제가 사인해가지고 새로운 책 훅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시작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네, 자 1번 1년 중 주식 수익이 평균적으로 좋은 날은 언제일까? 그러니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네, 적어주시면은 됩니다. 네, 10초 시간을 또 드리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땡! 정답은 11월 4월입니다. 네, 참고로 그 한국만 11월 4월에 수익이 좋은 게 아니라 네,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공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잔인하지만 이제 틀리신 분들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더 쉬운데? 네, 강원국이 금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나간 유튜브 채널 이름은 야, 이거 5초면 되겠죠, 그죠? 네. 팁! 제 채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채널이 아니에요. 5, 4, 3, 2, 1, 땡! 입니다. 답변은요, 3프로TV입니다. 3프로TV이고요. 제가 2월 22일부터 이제 고정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서 그 제가 벌써 나간 지 한 6개월 넘은 것 같은데, 그래도 금요일마다 퇴근길 라이브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번 금요일은 심지어 2번 나와요. 클로징 벨에서 나오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나가고, 좀 쉰 다음에, 다시 또 퇴근길 라이브 또 진행합니다. 박근영 아저씨랑 같이요. 자, 이제 슬슬 몸풀기가 끝났으니까, 좀 제대로 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산 배분 플러스 동적 자산 배분 내용을 서술한 강원국 책 이름은 거인의 포트폴리오가 맞다 또는 틀리다. OX 퀴즈입니다. 15초로 하라고 하네요. 그럼 15초로 가야죠.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땡입니다. 아, 틀린 분들이 보이시네요. 크크크크. 답변은요, 맞습니다. 예, 그쵸. 이 책이 자산배분과 동적자산배분 얘기를 주로 올리고 있고요. 하면 된다 퀀트 투자 이런 게 개별주를 올리는 내용입니다. 아이고, 한두 명 탈락하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고급 퀴즈가 시작을 하는데요. 아, 제한 시간 20초요? 오케이. 자, PSR 지표는 누가 만들었는가? 미국 사람이에요.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땡. 이거 다 맞췄어요? 어. 아, 지금 직원분들이 미쳤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대가부터 미친거든. 아, 한번 들렸어요? 아, 알겠습니다. 4분기에 주식이 오를 거라고 주장하시는 켄 피셔님 정답 맞고요. 참고로 이분은 이거를 슈퍼스톡스라는 책에서 만들어냈습니다. 1984년 책이죠. 몇 분 남으셨나요? 지금 9명? 네. 아직도 9명이에요. 자, 다음 문제가 죽음의 문제거든요.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을 많이 만드신 켈러 씨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성이 켈러거든요. 이름은 무엇입니까? 10, 9, 8, 7, 6, 5, 4, 3, 2, 1,
땡. 그쵸. 확실히 제가 분명히 알았어요. 14번이 죽음의 문제라는 거를. 그쵸. 와우터입니다. 사실 정확히 이거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사실 잘, 와우터였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지난번에 인터뷰를 해보니까. 네. 이게 어쨌든, 예, 정답이었습니다. 잠깐만. 그럼 몇 분이 남으신 겁니까? 세 분 남으셨어요? 와, 또! 축하드립니다. 원두님과 이 선생님과, 예! 블링피치 코치님. 그래도 한 문제가 남았으니까, 그래도 한번 이제 15번 문제로 한번 좌우가 겨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린치가 가장 이제 애정한 주식, 가장 이제 사랑했던 주식이 자산주, 경기 민감주, 우량주, 고성장주 중에서 무엇일까요? 참고로 피터 린치는 이 네 개 다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본인이 책에서 이제 알린 거가 이제 무엇인가 뭐 이런 거죠. 10. 9, 8, 7, 6, 5, 4, 3, 2, 1, 땡! 이 선생님이 가장 먼저 답변해주셨어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어차피 번외편. 네네. 네. 예. 근데 결국은 뭐, 공동 1위가 되신 것 같네요. 그죠?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은 여기 우승하신 세 분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선생님 소감 좀 부탁드려요. 일단 작가님 만나서 되게 반가웠고요. 재밌는 이벤트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다음번엔 조금 더 쉽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치셨잖아요. 아, 아니요, 아니요. 다음번에는 이거 난이도를 확 올릴 거예요, 이게. 죽음의 문제들을 막 넣어가지고 할 겁니다. 그러면, 예, 뭐 원두님 소감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만나뵈서 너무 영광이고요. 또 이렇게 재밌는 퀴즈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엄청난 내공이십니다. 이걸 다 맞추시다니요. 특히 14번. 네. 그러면은 마지막 분이 블링 피차 코치님이시죠, 그죠? 아, 반갑습니다. 강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문제 중간에 그 바우어라는 그 문제 저는 못 적었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때는 못 적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최종 우승이신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아니 뭐, 사실... 아니 뭐 다 그런 거죠 뭐 이렇게 원래 인생에는 운도 따르고 이런 겁니다 원래. 아, 네. 그럼 운이 따랐습니다. 운이 따라서 이름이 잠깐 그런 거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강 작가님이 경주에 오셨다 그랬는데 아 가까운 데 살거든요 경주에서. 예, 네, 그래서 그리고 아까 뭐 팬미팅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자리가 있으면 가까운 곳에 계시면 이렇게 팬분들이랑 같이 작가님이랑 뵈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안 그래도 그 오늘 경주에서 두 분인가 알아보셨어요. 거기 무슨 서점이 있었는데 그 사장님 알아보셨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놀러 오신 아줌마분들이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헬로우 하고 사진 찍었죠. 영광입니다. 아, 예,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승자분들은 성원과 메일을 남겨주시면은 친필 사인이 들어간 신간 저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참고로 책이 아직 안 나왔어요. 이제 27일인가 그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 후에 발송이 될 겁니다. 바쁘신데 이벤트 참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더 재밌는 이벤트와 상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Yeah. 안녕하십니까 칼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 영상에서 대놓고 좀 솔직하고 노골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뭔 얘기냐고요? 정말 제 채널을 진짜로 구독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제가 유튜브 애널리틱스에 들어가 봤는데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80%만 구독을 하셨고 20%가 구독을 안 하신 겁니다. 비구독자들이 20%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비구독하시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헉! 찔리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하! 괜찮습니다. 제 채널 그리고 진짜 유익하거든요. 자, 구독 버튼 그 되게 쉬워요. 2초면 됩니다. 클릭하고 앞으로 저의 콘텐츠로 많은 투자 교양과 꿀팁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유령 시청자님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댓글에 구독했어요 라고 말씀 한마디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기쁠 것 같습니다. 정말요.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 구독!